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캐시미어 철아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철아 아이들을 또 오늘도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요. 또 계속 안판이 되었고요. 네,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쁜 아이들 33번까지 준비되었고요. 네, 식물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반품이 안 됩니다. 네, 신중하게 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1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1번입니다. 네, 얼굴 쌩얼이 앞에 이렇게 튼튼한 아이가 하나 있고요. 너무 이쁘죠? 네. 아주 조화롭게 수영도 멋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뒷모습은 또 이렇게 또 쌩얼 하나 또 있고요. 네, 뒷모습도 이쁘죠? 네,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네, 쌩얼이 앞에 여러 개 있습니다. 뒤쯤에도 이렇게 있고요. 네, 너무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한 23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가로 사이즈는 20cm가 넘습니다. 이 아이는 2번입니다. 2번이고요. 네, 2번 아이는 할로윈 철아입니다. 할로윈 철아.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쌩얼이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모습이요.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쁘죠. 네, 밑에 통판도요. 이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아주 짱짱해 보입니다. 2번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요. 네, 사이즈는 한 30c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30cm 됩니다. 네, 통판 밑부분은 11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23cm, 22cm 나옵니다. 네, 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2번이고요. 4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3번입니다. 네, 3번 아이는 55,000원입니다. 네, 55,000원이고요. 이렇게 쌩얼이 하나 이렇게 멋지게, 또 뒷모습도 쌩얼이 하나 있고요. 뒤에는 쌩얼들이 아주 이쁘게, 여러 개 보입니다.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요. 멋진 병풍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빛깔도 아주 이쁘게, 아주 색깔도 이쁘게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30cm가 넘습니다. 32cm. 네, 높이는 25cm 정도, 24cm 정도 나옵니다. 네, 멋지죠? 이 아이는 4번입니다. 네, 4번 아이도 5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쌩얼이 이렇게 앞에 모습이 멋지게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또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꽃이 피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아주 이쁩니다. 뒷모습도 아주 앞모습보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쌩얼 하나 있고요. 이 아이 4번이고요. 55,000원입니다. 예,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밑에 부분도 이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네, 사이즈 높이는 18cm 나옵니다. 18cm입니다. 요 아이는 캐시미어 철아입니다. 캐시미어 철아 5번이고요. 캐시미어 철아는 5만원이고요. 아주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있고, 위에 부분도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쌩얼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뒷모습도 쌩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예.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요. 너무 이쁘죠? 네, 캐시미어 철아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앞에 부분에 쌩얼 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 예, 전체 사이즈 가로 사이즈는 30cm 넘습니다.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이가 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네, 거의 한 30cm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예, 할로윈 철아 6번이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예, 이
이 아이는 아주 통판으로 너무너무 판이 건강해 보이는 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색감도 이쁘게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생얼들이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쁘죠. 예.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요. 할로윈 철아 6번입니다. 예, 35c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 높이는 23cm 정도 나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7번입니다. 7번 할로윈 철하고요. 예, 할로윈 철합니다. 7번이고요. 엄청 큽니다. 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쁘죠. 앞에 생얼도 아주 매력 있습니다. 예, 생얼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고요. 예, 7번입니다. 7번. 엄청 큼직합니다. 뒷모습도 생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7번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7번 55,000원입니다. 예, 멋지죠? 사이즈 30cm 나옵니다. 높이가 거의 30cm 됩니다. 7번이고요.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예, 8번도 아주 꼬불꼬불 잘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아이는 생얼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예,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엽을 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거의 통판이죠. 완전 통판입니다. 네, 8번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8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은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네, 할로윈 철아 9번입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통판으로 거의 돼 있고요. 네, 9번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 꽃이 너무 이쁘게 피었죠. 네, 화려한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네, 이렇게 생얼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 아이 진짜 멋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가격 35,000원입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네,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11번. 네, 11번은 아주 꼬불꼬불 엮여 있고요. 네, 너무너무 멋지죠.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통판으로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통판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판입니다. 아주 뚫어진 데 한 군데도 없고요. 다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통판이 몸값이 좀 큰 아이입니다. 예, 11번이고요.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예, 가격 착하죠. 예, 25-26cm 나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고요.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예, 생얼은 근데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생얼은 안 보이죠? 예, 요 아이가 이제 꽃이 피면요.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12번입니다. 12번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예, 요 아이도 예, 통판이 아주 많습니다. 꾸불꾸불 엮여 있는 게요. 아주 쫙 펴놓으면 아주 예. 엄청 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생얼이 보입니다. 여기 생얼이 두 개 있습니다. 나란히. 네, 할로윈 철아 12번이고요. 예, 네, 꾸불꾸불 엮여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한 지금 20cm고요. 예, 네, 약간 꺾여 있는 부분, 네, 15cm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13번이고요. 13번은 완전 통판입니다. 너무 멋지죠? 완전 통판이고요. 사이즈 엄청 크고 좋습니다. 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얼 너무 멋지죠? 네, 완전 통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문감이 좀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5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13번이고요. 1년 묵혀야 돼, 이렇게 보죠. 1년 묵힌 거야, 다? 네,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1년은 묵혀야 이렇게 나온 거야.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45,000원입니다. 예, 14번 45,000원짜리도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 아이도 통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가격 대비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 있고요. 예, 이 아이는 생얼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예, 생얼은 안 보입니다. 예, 꽃이 피면 너무 이쁜 아이가 됩니다. 예, 14번이고요. 45,000원입니다. 예, 통판이 아주 완전 매력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이 아이 할로윈 철화 15번이고요. 예, 꽃이 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 꽃이 너무너무 멋지게 펴 있습니다. 예. 이 가격 45,000원이고요. 15번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5번입니다. 네, 여기 생얼이 있고요. 요 뒤에도 생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할로윈 철화 45,000원 15번입니다. 사이즈가 한 25cm 나옵니다. 25cm. 예. 이 아이 16번이고요. 네, 16번도 이렇게 완전히 통판인데요. 예, 중간 부분만 살짝 예, 갈라졌습니다. 예, 꾸불꾸불 엮여 있는 모습이 또 완전 매력 있고요.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16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예, 가격 대비 좋습니다. 예, 완전 통판입니다. 이 아이 거의 완전 통판입니다. 예, 16번 3만원입니다. 사이즈가 25cm 됩니다. 25cm. 이 아이 17번입니다. 예, 17번도 가격은 45,000원입니다. 17번 45,000원짜리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 생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 또 생얼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예, 17번 가격 45,000원입니다. 생얼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25cm 정도 나옵니다. 25cm. 이 아이 18번입니다. 18번 생얼이 또 엄청 멋지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18번도 엄청 큼직하고요. 네,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아주 통판입니다. 예, 여기도 생얼이 이렇게 있고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18번 예, 사이즈는 한 30cm 나옵니다. 네, 18번 가격 45,000원입니다. 이 아이 19번이고요. 19번 가격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예, 완전 통판이 이렇게 있고요. 생얼 보이고요. 예, 여기 꽃이 또 펴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예, 여기 또 뒷모습도 아주 생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19번 45,000원입니다. 사이즈 한 30cm 나옵니다. 30cm 조금 넘습니다. 네, 생얼 너무 멋지게 있습니다.
이 와인은 20번이고요. 할로윈 차답니다. 예, 꽃이 피어 있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예, 꽃들이 여기저기에서 피어 있고요. 예, 생얼들이 많이 보이죠. 예, 너무 이쁘죠. 예, 수영이 참 멋지게 있습니다. 여기 또 사이사이에서 꽃이 피어 있고요. 생얼들이 보입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20번이고요. 너무 이쁘죠. 네, 가격 대비 좋습니다. 20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생얼이 너무 멋지게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한 21cm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21번입니다. 21번도 아주 이쁜 색을 띠고 있고요. 네, 오묘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생얼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네, 색깔이 완전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멋지게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네, 생얼들이 아주 매력 있게 보입니다. 네, 21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할로윈 철하고요. 너무 멋지죠. 요아이 22번입니다. 22번이고요.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요아이도 35,000원이고요. 네, 할로윈 철합니다. 네, 요아이도 아주 생얼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네, 사이즈가 25cm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할로윈 철하고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멋지죠. 생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22번 가격 3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23번입니다. 23번이고요. 예, 아주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수영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예, 엄청 큼직한 아이입니다. 예, 여기저기에서 생얼들이 보이고요. 꾸불꾸불 잘 엮여 있는 모습이고요.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색감도 이쁘죠. 네, 또 여기는 또 이쭉 일자로 또 철화가 엮여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6만원입니다. 23번이고요. 철화가 이렇게 생얼이 많습니다. 앞에 부분에. 예, 너무 멋진 모습이고요. 예, 사이즈는 한 30cm 나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죠. 네, 와인은 24번입니다. 네, 생얼이 이렇게 하나 딱 있고요. 예, 가지를 제가 실수로 부러뜨려가지고요. 잘랐습니다. 예, 가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가지를 잘랐습니다. 제가 건드려서요. 부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흔적이 좀 있고요. 예민하신 분은 찜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아이 통판이 또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휘어 있는 통판입니다. 네, 예민하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네, 얼굴이 이렇게 멋지게 꽃이 피어 있고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24번 3만원에 갑니다. 예, 수영도 멋지고요. 수영이 너무 멋지죠. 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약간 꺾인 부분이 있고요. 예, 흔적이 있으니까요. 예민하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한 거의 30cm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25번입니다. 25번 아이는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생얼이 하나 삐죽이 나와서요. 얼굴을 멋진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예, 완전 통판으로 돼 있고요. 예, 생얼이 이렇게 보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큼직합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예, 가격은 요 아이 10만원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꾸불꾸불 잘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생얼이 매력적이죠. 이 아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0cm입니다. 30cm 넘습니다. 네, 25번이고요. 네, 이 아이는 26번입니다. 26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부분에 생얼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네, 할로윈 철하고요. 네, 얼굴 생얼이 너무 멋지죠. 앞에 부분에 또 꼭대기 부분에도 이렇게 생얼이 하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꽃이 핀 것처럼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도 이렇게 생얼이 멋지게 있고요. 예, 이 아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30cm 나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죠. 네, 이 아이 27번입니다 네, 27번 가격은 또 45,000원입니다. 큼직한 통판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생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는 생얼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죠. 네, 꽃이 핀 것처럼 너무너무 이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또 철화도 멋지게 네, 지퍼 철화로 있고요. 네, 이렇게 통판입니다. 27번 가격은 45,000원이고요. 네, 밑부분만도 한 8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30cm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27번 가격 45,000원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와 있는 28번입니다. 28번은 이렇게 생얼이 앞에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멋지게 이렇게 생얼이 있고요. 꼭대기 부분에는 철화가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꽃몽오리가 맺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28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지게 생얼들이 예,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28번 가격 3만원입니다. 멋지죠? 네, 여기 있는 아이 29번이고요. 29번은 아주 엄청 큰 대품입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꾸불꾸불 잘 엮여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저기 생얼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 생얼 보이죠?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꼭대기에는 아주 색감이 이쁘게 꽃이 핀 것처럼 네,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퍼 철화로 엮여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네, 사이즈는 한 40cm,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40cm 나옵니다. 네, 29번 가격은 6만원이고요. 네, 꽃이 핀 것처럼 너무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30번입니다. 30번. 네, 할로윈 철화 30번이고요. 네, 30번 가격도 45,000원이고요. 네, 여기저기 생얼이 아주 멋지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사이즈도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30번이고요. 네, 여기저기 아주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멋집니다. 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사이즈가 한 30cm 네, 넘죠. 30cm가 넘습니다. 네, 할로윈 철화 30번 45,000원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 31번입니다. 31번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예, 이 아이는 이렇게 생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할로윈 철화 31번은 2만원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한 20cm가 넘고요. 높이가 한 25cm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만원입니다. 31번이고요. 네, 이 아이 32번입니다. 32번은 또 2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완전 통판이죠. 요런 아이를 품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이 하나 있는데요.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생얼이 앞에 또 매력 포인트로 있습니다.
25,000원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32번. 예, 사이즈는 거의 25cm 나옵니다. 예. UI 33번입니다. 마지막 번호고요. 예, 33번입니다. 예, 큼직한 예, 사이즈고요. 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아주 꽃멍울이가 맺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예, 약간 이렇게 통판이 예,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엄청 멋진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쌩얼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입니다. 쌩얼들이 보이고요. 예, 하엽이 지금 좀 있어서요. 제가 떼어주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이요.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예, 꽃이 핀 것처럼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40cm 넘습니다. 높이는 33cm 넘고요. 엄청 큼직한 제품입니다. 33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예, 꽃이 폈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묵은둥이 아이들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